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진짜 개뽕 같은 소리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도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10원짜리 주워가지고 정말 향을 살 때가 있었어요. 보태서. 근데 무당이 돈을 잘 번다고요? 그럼 무당이 가만히 앉았는데 돈을 잘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 공부하고 노력하고 다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 공부하고 해서 교수도 되고 뭐 큰 회사 SK 같은 데 입사해서 사무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무조건 매달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맹목적이었어요. 무조건 매달리고 무조건 살려달라 이러고 하면서 어느 날 손님이 들어왔는데 뭐 느낌이 오고 점사를 보는데도 이렇게 찌릿찌릿 전달될 때가 있어요. 아 이건 뭐지? 하고 파고들었어요 저는. 이건 뭐고? 그러니까 공부를 신의 공부도 영은 신에서 주지만 공부는 인간한테 배워야 돼요. 재주도 인간한테 배워야 돼. 꿈에서 보는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지만 돈을 많이 번다? 어느 정도의 과장이 이사가 되고 이사가 뭐 회사에 예를 들면 부회장이 되고 이런 게 왜 그럴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될까요?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나도 내가 제자가 되면서 정말 살으려고 돈을 벌으려고가 아니라 내 아들 딸의 입에 밥 들어가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삶이 똑같지 않을까. 무속인도 사람인데 예, 노력을 하고 이제 다 제주도 선생님들한테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배우게 되면 나 혼자 뭐라도 해보고 싶고 또 호기심이 가면 그걸 꼭 해보고 싶고 그랬어요. 저는 좀 신의 욕심이 많았어요. 이건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분이죠. 한국말도 할 수 있는 중국분인데 우리 아는 분이 소개를 했어. 점사를 보게 됐어요. 점사를 보게 됐는데 점사가 맞았겠죠. 그러니까 그랬다. 그래서 니네 올해 문서 이동이 있다. 그랬더니 집을 샀습니다. 근데 한국처럼 뭐 1, 2억, 10억 이게 아니라 미국은 집을 한 채를 사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돼서 고사를 지내게 됐어요. 고사를 지내게 돼서 정말 조사를 지내서 좋은 인연 맺고 왔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이 이제 저희도 일을 할 때가 되지 않나요? 그래 돈을 붙여라 한국에서 촬영해서 보내마 했더니 아니요. 미국으로 한번 오세요. 우리 보살님 유머감각 재밌게 노는 거 그래서 우리 일 끝나고 한 열흘 정도 보살님 우리 같이 여행해요. 좋은 곳이 많아요. 이래서 구순 한 4일 정도 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보내고 저는 그분들과 밤에 고스톱스 쳐가며 한 9박 10일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신 물건은 많이는 신령님 의대는 많이 못 가져가고 그냥 이제 가서 이렇게 통합될 수 있는 거를 장구랑 그런 건 다 모시고 가요.